자, 개포동이 속해 있는 강남, 그리고 준강남으로 분류되는 과천. 당연히 뭐 모든 면에서 개포동이 월등하다고 누구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분양가 대비해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즉 투자 가치 측면에서 어떤 단지가 더 유리한지 그런 부분을 제가 분석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떤 단지가 더 가치가 있는지 미래 가치 면에서 본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격투 해설가 장대장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부동산 격투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캐스터 장대장입니다. 네, 오늘은요, 그동안의 격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강남과 중강남 과천의 경기를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는 뭐 가격대가 좀센 곳이라 저도 약간 긴장감이 약간 나돕니다. 자, 먼저 선수 소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천의 푸르지오 벨라르테. 야, 요즘에 뭐 아파트 이름 깁니다. 길어서 헷갈려요. 예, 예전에 우리 그 사람 이름이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라고 아시는 분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 10글자. 이분이 지금 폭풍 성장을 해서 우리 세미나에 자주 옵니다.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 이름이 또 세미나로 끝나다 보니까 세미나를 자주 듣고 재테크에 성공했다는 미끄나 말거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선수는요, 강남이죠. 강남의 개포동에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14글자입니다. 야, 개포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참. 일단은 이름의 길기로는 14글자로 개포동의 승리입니다. 14글자로 일단 글자 수로 죽이고 들어가네요. 자, 개포동과 과천. 과천과 개포동의 경기. 지금부터 본격 시작하도록 하기 전에, 자, 청약 일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본격적인 경기에 가기 전에 생생한 경기 중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시고, 바로 플레이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화장실 가거나 이런 중요한 경기 있을 때 전화가 온다거나 전화기는 무음으로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는요, 자, 일정을 먼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공급 날짜는 2020년 7월 16일 목요일이고요. 일반 공급 1순위는 2020년 7월 17일. 일반 공급 2순위는 7월 27일. 당첨자 발표는 7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자, 개포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자, 특별 공급이 2020년 7월 20일. 며칠 후에 시작을 하죠. 자, 일반 공급의 1순위 중에서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가 7월 21일이고요. 자, 1순위에서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와 인천시 경기도 거주자가 7월 22일. 자, 2순위 7월 23일, 뭐 2순위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당첨자 발표가 7월 29일로 일정은 뭐한 4, 5일 차이 정도로 발표가 됩니다. 자,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것 같은데, 자, 본격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부터 갑자기 흥분이 되네요. 자, 첫 코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코너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세대수 총 504세대, 공급 세대수 504세대, 특별공급 154세대, 평균 분양가 33평형 7억 6,900만 원, 평당 2,331만 원. 교통 4호선 예정돼 있죠. 과천 정부청사 GTX-C 강합니다. C 노선.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자,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를 응원하신 여러분은 큰 박수로 바로 선수 입장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파란색 축을 입어서 청코노가 승리를 할지 아니면 홍코노가 승리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포동의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선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702세대. 와우.
6702세대 세대수로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급수도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을 해서 1235세대. 평균 분양가 26평형 12억 6460만원, 평당 5천만원. 자, 교통 구룡역, 동옥역, 분당선 3호선, 강남 TH 보았어요. 아이파크. 야, 여러분. 개포동, 강남의 개포동 DH 버스티 아이파크를 응원하신 여러분들은 지금 일어서서 바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하신 여러분들 지금 캔맥주 하나씩을 놓고서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없이는 볼 수 없는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막걸리도 좋습니다. 막걸리를 놓고 응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수 일단 소개를 했지만 선수의 어떤 어드밴티지가 일단은 개포가 좀 더 높고요. 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약간 이 핸디캡이 있습니다. 자, 과천의 푸르지오 벨라르테 10년 전매 제한이라는 핸디캡이 있고요. 자, 개포 DH 버스 아이파크 선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서 핸디캡도 과천이 조금 더 크고요.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은 10년씩 똑같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99제곱미터 세대수, 분양세대수고요. 개포 DH 퍼스트 아이파크에 34제곱미터부터 시작을 해서 49제곱미터, 59제곱미터. 좀 특이하게 DH 퍼스트 아이파크의 일반 분양은 전용 84제곱미터가 없다는 어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재건축이기 때문에 아마 조합원들이 전용 84제곱미터를 죄다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전용 84제곱미터의 일반 공급은 없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또 하나의 개포의 약점이라면 약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33-4평형이 일반 공급에 개포 DH 퍼스트 아이파크는 없다. 하지만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84제곱미터가 300세대가 넘는 어떤 공급량을 지금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과찬이 여기서 한방 먹이고 들어갔습니다. 자, 기본적인 두 선수의 양력, 두 선수의 양력을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선수가 더 강력한지 본격적인 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 올렸습니다. 자, 1라운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천 프로조가 먼저 잽을 날립니다. 가장 강한 잽을 날리기 전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타운역 4호선이라는 바로 2수 사당역까지 가는 서울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에서 가깝다라고 먼저 가벼운 잽을 날리고요. 자, 먼저 잽을 날렸는데 바로 개포가 조금 휘청하는데 바로 연달아서 어퍼컷을 날립니다. 어퍼컷 GTX-C 노선, 강력한 C 노선. GTX-E 노선은 바로 GTX 지금 정부에서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GTX 노선은 정부 과천청사역에서 굉장히 가깝다라는 그 지금 잽을 날리고 있고, 신규 바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이 들어서는데 과천 지금 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노선 4호선과 GTX 노선이 그렇게 멀지 않다고 잽을 날리고 있고, 유래과천선이 또 예정이 돼 있다라고 교통어제로 계속해서 어퍼컷을 날리고 있는데, 또 인덕원 동탄선이 들어선다. 야, 이거 뭐 굉장한 교통어제로 바로 개포주공을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의 편의시설로는요, 과천 평촌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아, 이거는 뭐 개포동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고요. 도보 가능한 초중고가 있다. 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학구는 개포동이 깐죽거리고 있고요. 공원과 관악산 청계산 자연환경. 야, 이거는 개포동에서 방역 준비를 할 빌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초반에 압도적인 잭과 어퍼컷을 날린 교통으로 날렸는데 학군과 공원, 산, 이거는 오히려 개포주공한테 반격의 기미를 내주고 있다. 개포동에서 바로 반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자, 대중교통은 바로 구룡역 분당선이 있다. 자, 지금 동옥역 분당선과 3호선에서 비교적 가깝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단지 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곡역 3호선과 분당선, 편의시설, 야, 이거 편의시설 있죠? 롯데백화점. 가깝습니다. 한 티역이죠? 개포 롯데백화점에서. 저도 가끔 뭐 롯데백화점 갑니다만. 서울 삼성병원, 이야, 강력합니다. 이 병원 굉장히 중요하죠? 삼성병원이 굉장히 근접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대치동 학원과가 있다는 거. 아, 이거 강한데요. 조금 전에 초중고 가깝다고 했는데 대치동 학원과 서울에서 가장 강력한 대치동 학원과인데 최근에는 또 사립고를 없앰으로써 굉장히 이거 강력한 펀치를 날리고 있는데요. 강남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거 말이죠. 강남에 넘어서 대치동 학원과 도보 가능한 초중고, 바로 도보 가능하다. 초중고가 가깝다고 조금 전에 과천에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거는 단지 내에 초중이 있고 고등학교도 가깝다. 아, 조금 전에 공원 산 얘기했는데 뭡니까? 바로 뒤에 구룡산과 대모산, 양재천이 천까지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다. 엄청난 강력한 펀치를 날렸습니다. 과천 프리지오는요. 자, 입지가 바로 이게 C인데 33평형이 7억 7천인데 평당 2,300만 원입니다. 얼마 전에 분양한 과천 제이드 자이는 24평이 5억 4천인데 여기는 이제 30평이 넘었기 때문에 평당가로 2,660만 원인데 조금은 비싸지만 입지가 역에서는 훨씬 더 가깝고 나중에 이제 4호선이 들어올 예정이지만 현재는 더 가깝고요. 지텍스 C 노선과는 더 가깝다라는 거고 자 현재 과천 에미안 슈르는 2008년 입주를 했기 때문에 13년 차이지만 33평이 15억 4,500만 원이기 때문에 야 이거 평당가로 따졌을 때 거의 절반이거든요. 자 과천 자이는 지금 여기 있는데 평당 3,300만 원. 자 인덕원 프루지오가 바로 여기 있는데 평당 3,500만 원. 자 그래서 주변 시세 대비해서 뭐 여기는 이제 5천만 원까지 가까이 가는 신규 단지도 있습니다만 바로 가까운 과천 에미안 슈루 13년 차랑 비교했을 때는 절반 가격이지만 입지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역에서는 현재 멀다는 점.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500세대, 700세대 조금 잘 자란 세대가 들어오고 이 지금 과천역이라든지 이런 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평당 지금 뭐 거의 5천만 원 선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비교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제가 비교를 했을 때 인덕원 프리지오 에센트라가 지금 3,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여기는 뭐 인덕원이지만 바로 역세권에 가깝고 편의시설이 다 가깝게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300만 원 선에서 분양을 한다고 한다면 향후에 한 3,500만 원 정도까지 선까지 간다고 볼 때 약 1,000만 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면 4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개포 주공 1단지가 이제 들어설 바로 이제 B 개포 DH 퍼스트 아이파크. 여기가 25평형이 30평대가 없기 때문에 25평형이 12억 6천이다. 평당 5천만 원 선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C 같은 경우가 여기 이제 개포동 레미아 블레스티지가 입주한 지 지금 한 2년 차 되나요? 얼마 안 됐죠. 최근에 입주했는데 여기가 34평형이 25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에 최고가가 평당 7,300만 원까지 거래가 됐어요. 그다음 DH 이너스빌 여기가 34평형이 최근에 28억까지도 거래가 됐어요. 평당 8천만 원 선. 또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가 26평 여기는 이제 분양가죠. 분양가가 4,300만 원 선인데 여기보다는 분양가가 한 평당 700만 원. 그러니까 분양가 대비해서는 비싸지만 여기가 6천 세대예요. 6천 세대라는 메모드급 대단지고 구룡역에서 여기가 지금 앞에 단지 같은 건 굉장히 이제 가깝거든요. 뒤에 단지는 조금 멀지만 하지만 뒤에는 또 구룡산하고 가깝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자 여기를 앞 단지 같은 경우는 뭐 8천만 원 선 지금 여기가 8,300만 원 선이라고 한다면 9천만 원 선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D 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멀기 때문에 7,500만 선으로 볼 때 지금 최소한 50% 이상까지는 갈 수 있다. 분양가 대비해서.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분양가 대비해서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과천이 40% 선으로 볼 때는 여기는 최소한 50%에서 지금 5천만 원 선이다 그러면 80%. 그 정도 선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볼 때 개포 DH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분양가는 훨씬 비싸지만 분양가 대비 상승률도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물론 분양가가 뭐 지금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떤 체급이 지금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 헤비급과 미드급의 싸움이라고 볼 수는 있긴 합니다만 같은 지역으로 해서 대결을 한다고 한다면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 다 갈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갈까? 예,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양가는 둘 다 가능합니다. 내 청약을 어디다 쓸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포에다 쓰는 게 DH 퍼스티 아이파크 쓰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천 지금 이 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40% 이상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 대비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청약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반포 주공, 둔촌 주공, 핵메모드급 단지들이 곧 청약 일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나오는 즉시 그 지역들도 장단점과 미래 가치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격투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과 이메일과 문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